막내로 자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. 대가족을 이끌어오신 듬직한 가장. 아버지는 내게 돌산보다도 크고 단단한 분이셨습니다. 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더 늠름하고 존경스러웠던 내 인생의 위인. 한없이 커 보였던 아버지가 나에게 큰 키를 물려주시곤 어느덧 작은 노인이 되셨습니다.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아버지가 왜소해진 것이 난 안타깝고 싫었습니다. 예전처럼 크고 훤칠한 모습을 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생각으로 장만한 게 키높이 구두였습니다.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 확신했고 아들로서 뿌듯한 일을 했다고 자신했죠.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겠지? 아버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키높이 구두는 예상외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. 신발장에 고이 모셔만 둘 뿐 한 번도 신지 않으셨던 겁니다. 성의가 거절당한 것 같아 섭섭한 마음에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사드린 신발 정말 안 신으실 거예요? 그럼 주세요. 다른 사람 주게.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는 나의 불평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효도 한번 하려다가 심통만 부린 격이었죠.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? 아버지는 왜 키높이 구두를 싫어하시는 걸까?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던 어느 날 아버지 생신을 맞아 고향집에 갔다가 마음을 짠하게 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. 신발장 옆에 떡하니 세워진 그것, 지팡이였습니다. 어? 웬 지팡이지? 아버지! 아버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불편한 키높이 구두가 아니었습니다. 불편해진 몸을 지탱해줄 튼튼한 지팡이를 원하셨던 겁니다. 나는 그저 아버지의 작아진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어 내 멋대로 키높이 구두를 선물했던 것이고요. 한평생 넘치는 사랑을 주시느라 한없이 작아진 아버지의 키. 비록 몸은 왜소해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든든한 기둥이신 나의 아버지. 그 넓은 품에서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의지와 세종대왕의 지혜를 배웠습니다.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는 내가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드리려 합니다.